자,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윙적인 부분인데요. 일단 테이크어웨이나 뭐 낮고 긴 테이크어웨이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. 이제 하프 스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프 스윙을 할 때 긴 클럽으로 하프 스윙 했을 때 항상 이 코킹의 각도 뭐 직각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아마추어 분들도 이런 각도를 만들려고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코킹을 좀 덜 한다는 느낌으로. 아. 자, 코킹을 덜 하고 손등을 피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낮고 긴 테이크어웨이를 안 가져가도 조금은 완만하고 조금은 멀어진 하프 스윙 위치를 가질 수 있어요. 그럼 이때 자, 보세요. 평소에 우리가 직각을 만드는 각과 자연스럽게 펴지는 느낌의 이제 백스윙 했을 때는 팔이 훨씬 더 펴지 늘어난 아크가 커지는 이미지도 가질 수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꺾여 있는 이런 좁아지는 백스윙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지는. 그러니까 긴 클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러쳐야 된다, 완만하게 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코킹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스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하프 스윙에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된다. 자연스럽게 펴라. 네. 꺾지 말고 피는 게 오히려 이런 완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. 네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백스윙에서의 코킹은 자 직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올바른 긴 클럽을 성공하기 위한 백스윙은 자 이렇게 펴지는 느낌 하프 스윙이에요. 그래서 손등도 펴져도 되고요. 코킹의 각도 자연스럽게 펴지면 되고 이때 이 샤프트 라인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는 오늘은 잊으세요. 너무 스윙에 대해서 각도를 오늘 신경 쓰지 말고 긴 클럽은 오히려 완만해지는 백스윙만 가져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